안녕하세요. 산무이님의 공포라디오 애청자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3살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기억나진 않는데요. 1995년도에 어느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대구에 살던 우리 가족은 청주로 이사를 가신 아버지 친구 내외분과 함께 충주호로 피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차가 있으셨던 저희 아버지께서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아기였던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아버지 친구 내외분은 뒷좌석에 타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푸르른 하늘에 구름도 별로 없는 청명한 날씨였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갑자기 먹구름이 끼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댐 인근에 있는 피서객들은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답니다. 우리는 호수에 비 내리는 경치와 그 분위기가 좋아서 잠시 담소를 나눈 후에 비가 조금 잦아들었을 무렵 차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친구 내외부는 피곤하셨던지 깊이 잠이 들었고 저를 안으신 어머니는 빗길 운전을 하는 아버지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운전해서 가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방금 전에 건너온 다리 그리고 그때 봤던 똑같은 이정표가 앞에 또다시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주변에 다른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고 같은 다리와 이정표를 다섯 번째 지나게 되자 부모님은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식은땀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부모님은 아버지 친구분을 깨우셨습니다. 야야, 민우야, 좀 일어나봐라. 좀 이상하다. 어? 아, 뭔데? 아직 도착 안 했나? 주변에 차가 한 대도 없고 우리 지금 계속 같은 곳만 빙빙 돌고 있다. 아무래도 뭔가에 홀린 것 같다야. 어? 뭔 소리고? 지금 앞에 후방 라이트 여러 개 보이구만. 어? 그런 아버지 친구분의 말에 정신을 차려보니 여러 대의 다른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더랍니다. 그날 우리 가족과 아버지 친구 내외부는 다행히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께서 친구분들에게 충주댐에 갔을 적에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는데 어머니 친구분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니 충주댐에 들어가는 다리는 원래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답니다. 그 후로 부모님은 1994년 여름에 충주호에서 유람선 화재 사고가 있었고 그때 무려 30명의 승객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억울한 영혼들에 홀렸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주호 유람선 화재 사고. 1994년 10월 24일 충주호에서 충주호 관광선 소속 충주 제5호 유람선에 화재가 발생하게 된다. 유람선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날 오후 4시 무렵 단양읍의 선착장에서 승무원 3명을 포함한 132명의 승객을 싣고 충주로 향한 그 유람선은 그로부터 15분 뒤에 기관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 불과 10여 분 사이에 불이 선실과 갑판으로 옮겨붙어 1시간 만에 전소되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자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연기가 자욱한 선실로 몰아넣었다. 선실 내부의 문은 열리지 않았으며 구명조끼도 지급되지 않았다. 당시 남자 승객들이 선실의 유리를 깨고 내부의 승객들을 끌어냈으며 인근의 유람선과 어선들이 물에 뛰어든 승객들을 구조했다. 경찰과 해당 지자체 공무원, 소방대원들은 5시 20분 이후에 현장에 도착했고 화재는 진압되었다. 그 사고로 모두 29구의 시신이 인양되었고 한 명은 실종되었으며 생존자 102명 중 33명은 부상을 입었다. 해당 선박은 1993년 8월 한국 선급의 정기검진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고 당시 승무원의 안전조치는 물론
당국의 안전점검과 감독이 소홀했음이 지적되었다. 화재 사고 3일 전인 10월 21일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있었기에 당시 국내 여행의 안전에 대한 그 의문은 물론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사건이다.